쇼핑을 다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마지막 절차가 뭡니까? 바로 돈을 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돈 내고 아니면은 크레딧 카드 받고 그냥 짐 싸주고 이러면 좋은데 말이죠. 뭔가 물어봐요. 약간 좀 스트레스풀하죠. 영어를 몰라서도 대답을 못할 수 있지만은 그 순간에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영어의 문제가 아닌 문화의 문제로 우리가 좀 약간 그 얼굴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물어보는 것이요. 너 누가 오늘 도와줬냐? 뭐 이러면은 아마 그 잘하는 그 점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늘 도와줬어?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네가 사는 동네가 집코드 우편번호가 뭐야를 잘 물어봐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지만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슨 통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집코드를 꼭 물어볼 때 집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행하는데 집은 우리 집이지 뭐 JIP가 집코드를 꼭 물어보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는 캐시냐 크레딧 카드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 아니고 그 스토어의 그런 어떤 그 팔러시죠. 그래서 뭐 어떤 그 팔러시는요, 20불 이하에서는 크레딧 카드를 안 받는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쇼핑을 끝나고 이제 돈을 내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Hi. Did somebody help you today? 오늘 누가 도와줬나요? 그럼 보통은 이제 거기 점원들이 여기 이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친절한 그런 점원은요, 이름을 조금 기억해 주셨다가 yeah, actually, Shelly helped me a lot.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약간의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예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Yes, John helped me find these sneakers. 이제 운동화를 제가 여러 개 샀나 봐요. 그래서 존이라는 이름을 이제 네임택에서 본 거죠. John helped me. John helped me a lot. 아니면 John helped me find these sneakers. 그러고 났더니 May I have your zip code? 우편번호 좀 알려주세요. 맨 처음에 모르면은 왜 네가 그게 필요한데? 뭐 이러고서는 또 싸우실 수가 있죠. 그냥 물어봅니다. 뭐 통계 같은 것 때문에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하셨을 때는 I don't live in the United States. I'm visiting from Korea. 나 여기서 안 살아. 나 여기 여행 왔어. 그럼 that's all. 다 끝나는 얘긴데 그걸 뭐 물어보실 필요 없죠. I see.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it?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it? 이게 뭡니까? 돈으로 낼래? 아니면 크레딧으로 낼래? 이런 거죠. Cash or charge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요. Charge라는 것이 이제 charge the credit card라는 거죠. 아니면은 cash or the credit card. cash or credit card 이렇게 물어보니까 cash or charge cash or charge가 뭐야? 이럴 때 우리가 약간 당황하시지 말고 charge나 credit card나 뭐 양쪽 다 그냥 많이 들리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charge credit card로 되겠다는 거죠. Here's my credit card. Here's my credit card죠. Thank you. The total comes죠. The total comes to 금액 전체가 얼마입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쇼핑하실 때는 물건 값은 항상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택스가 한 두어 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이 얼마다? The total comes to $40. The total comes to 해서 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Here is the receipt. You can return them within 10 days. 이게 그, return policy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요.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상황은 쇼핑이 끝나고, 이제 그 캐셔하고 이제 대화 속에서 몇몇 가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래티지입니다. 먼저, 누가 도와줬느냐? 너의 그, 우편번호가, 너가 사는 집이 우편번호가 몇 번이냐? 그다음에는, 크레딧 카드로 할래? 캐시로 할래? 이런 것밖에 없죠. 뭘 그다음에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그럼 그 상황 한번 저랑 연습해 보시죠. Hi, did somebody help you today? Yes, John helped me find these sneakers. May I have your zip code? Oh, I don't live in the United States. I'm visiting from Korea. I see.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it? Cash or credit card? Cash or charge? Charge. Here is my credit card. Thank you.
The total comes to $40. Here is the receipt. You can return them within 10 days. 한 번만 더 해보실 때 저하고 머릿속으로 그 플로우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이 굉장히 회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Hi. Did somebody help you today? Yes. John helped me find these sneakers. May I have your zip code? Oh, I don't live in the United States. I'm visiting from Korea. I see.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it? Cash or a credit card? Charge. Here's my credit card. Thank you. The total comes to $40. Here is the receipt. You can return them within 10 days.